이어서 27번 이것은 우리 기본서 368쪽 369쪽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기본서 이 용도 변경은 처음에 함께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 이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하려면 9개 시설군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9개 용도군 있죠. 28개인가 갑자기 헷갈려. 자, 그래 그 용도군이 있는데 그 28개인가요? 이렇게 용도군이 있단 말이에요. 총 28개인가 갑자기. 자, 아무튼 이 9개의 시설군과 그에 따른 용도군 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암기해야 돼요. 약자를 어떻게 해요? 자산, 전문, 연교, 건축. 이거 머릿속에 딱 순서대로 암기하고. 이거 모르면 이거 찍을 수밖에 없고 그래요. 그쵸? 이거 외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찍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자자, 사안, 운창, 공의, 자묘장. 그 다음에 전방발. 그 다음에 문문, 종이관. 이것도 문제 정말 외워갖고 내가 들어갔다 이 표를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이것도 쓰는데 시험지 옆에다 쓰는데 20초 만에 써야 돼. 20초 아니면 30초 그래야지. 이거 막 쓰는데 막 썼다 지웠다 썼다 해서 1분 2분 걸리면 찍은 것만 못해요. 찍을 때는 1번 내지 3번을 찍으면 좋아요. 1번 아니면 3번 이거요. 자 그래 영 파는 수 다 이건 그렇다 치고 시험장에서. 자, 그래. 근데 이것도 꼭 맞은 건 아니에요. 운이 좋아야 맞아요. 과학은 다 1번에도 출제했는데 갑자기 1번 내다가 그냥 출제 마음대로 아무 때나 넣어버렸어요. 그동안 이거 표 썼는데 시간 엄청 걸리잖아요. 그래서 출제 생각 있는 분들은 답을 1번에다 배치해서 빨리 체크하고 넘어가셔라. 교교 은어수야. 근근 1, 2종 그 다음에 주주 업무 교군 이거 외웠나요? 어? 이것까지 외운다면 진짜 보통 일이 아니죠. 하, 정말 해외 외웠기도 많아 죽겠는데 그래도 이걸 외워야 자, 이 위로 올라가면 상위성 밑으로 가면 하위성인데 올라갈 때는 무엇 받고 올라가 그랬어요? 허가 그랬습니다. 내려갈 때는요 신고. 같은 능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때는 허가 신고 필요 없죠? 허가 필요 없다. 신고 필요 없다. 다만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을 변경 신청해 달라고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자, 이걸 전제해서 지금 물어본 것이 허가를 받아야 할 것 찾아라 이렇게 돼 있죠? 이때 허가권자 신고 수건 다 특강 시장 군수 구청장 일체한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서울특별시 국당시 특별시장 광시 아니다. 구청장 한다 이거 아시고 이때 허가 대상이 아니야. 이거 체크할 때는 운을 여기 보니까 운동시설이겠죠. 운동시설을 뭘로 바꿉니까? 업무시설 여기 있네. 내려가죠? 그럼 신고. 그 다음에 2번 업무시설을 또 다중생활시설. 업무시설 여기 업무시설을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둘 중에 하나예요. 2종 군생 아니면 바로 숙박시설이거든. 그래서 숙의됐던 2종 군생 때 여기 있으니까 올라가니까 허가 받아야 돼. 이해 되죠? 자, 그래서 2번이 답이었고, 나머지 이렇게 따져보면 3번, 4번, 5번 다 신고가 돼요. 이 표를 외웠으면 좋겠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외우지 않으면 이거 백날 풀어봐. 시간 낭비해. 그래, 찍어야 돼. 찍는 것이 현명해. 외우지 못하면. 28번. 이것은 385쪽하고 392쪽에 있는 건축과 건축 신고제인데 틀린 거. 3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서울특별시도 아니고 6대 광역시도 아닌 시가 있어. 그러면 저 경기도 수원시다. 이런 시에서 21층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한다. 우리가 이제 거기서 건축한다 합시다. 그러면 수원시한테 허가 신청 됩니다. 그러면 수원시와 시가 허가권을 바로 행사를 못하고 도의사한테 승인받으러 가야 돼요. 도의사 승인 대상이거든. 그래서 도의사 허가 받는다. 도의사는 절대 허가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허가를 지워버리고 승인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받는다? 그 시장이 가서 바꿔와요. 알겠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죠? 예. 29번.
29번은 410쪽부터 411쪽 있는데 공경지 공경원 이거 처음에 나온다 생각하면서 정리해 두셔야 돼요. 틀린 거. 4번이 틀렸는데 이 공경지 공경원을 설치해서 제공한 건축주에게는 인센티브 줍니다. 바로 1.2배까지 완화해 주는 것이 두 가지 있어요. 1.2배부터 포인트 잡아요. 1.2배까지 완화해 준 것은 용적률하고 높이자만 완화해주지 건필까지는 용적률하고 달리 완화 안 해줘요. 1.2배까지. 그래서 1.2배 딱 펀치 잡고 뭐가 뭔만 완화해주냐? 그렇죠. 그렇죠. 높이자나하고 용적률. 용적률하고 높이자는 두 가지만 1.2배에서 완화해준다. 이거. 건필까지는 아니다. 이것이에요. 다음에 통과해야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은 꼭 외워야 돼요. 자, 특히 1번. 1번. 그 설치. 해야 할 장소 일주 준주 준공 모두 어마어마 중요해. 1번이 1번 치문 그것이 함재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저기 3번 확보 면적 대지면 10% 이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과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바로 이것은 441쪽부터 444쪽 있는데 바로 마지막에 특별건축구역 이 특별건축은 국토교통장과 시도사가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할 때는 주로 개발하고 있는 땅들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예정지에다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네 가지. 여기는 개발 못한다라고 하고는 개발 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그 다음에 공원 이런 데는 자연공원 이런 데 지정 못해요. 근데 여기 군사기지 군사에서 보기다 그러면 여기는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할 때는 국장이 됐던 시도사가 됐던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됐던 시도사가 됐던 누구하고 협의하냐? 국방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미리 협의 걸쳐서 지정해도 되죠? 라고 하면 오케이 하면 떨어지면 돼요. 그래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었던 것이고요. 31번 이것은 436조부터 440조까지 있는데 높이 제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보면 두 가지 용도를 꼭 암기해야 돼요. 중심 상업지역에다 줄까 봐요. 건필 90% 이하에 써봐요. 건필이 90% 이하. 일반 상업지역에 줄 거예요. 건필은 80% 이하. 그래 법적으로 여기가 중심 상업지역이다. 여기가 일반 상업지다. 그러면 여기는요. 여기 대지들이 있다. 대지들이 있다. 그러면 촘촘하게 건을 쳐서 이용해도 된다고 말해요. 건필 이렇게 90% 90% 이렇게. 90%까지 이렇게 착착 채워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건물과 이 건물 사이에 뭐 일조건 응? 규제할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없죠 없어. 이걸 이해하시면 돼. 어? 중심 사무소하고 일반 사업장 건축물 건축할 때 건축물 크게 지도록 건필 90, 80을 인정하니까 건축물로 높이를 제한해가지고 일조건 확보도록 하자 이거 안 해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 그래서 마지막에 틀렸어. 중심 상업지나 일반 상업지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그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이하여 대통령은 높이하로 하야한다 하야한다 지워버리고 적용하지 않는다 하야한다 이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간단하게 적용하지 않는다 일조동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지 않 채광의 확보를 위한 높이지 않 이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 두 가지 암기해야 돼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일 때만 중심 상업자하고 일반 상업자 그거 꼭 암기해야 돼요. 거기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다치면 돼요. 그리고 5번도 하나 알아가시죠. 이 규모가 콩마는 것도 그냥 일조건 규정 적용하잖아요. 동시권이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는 저라 점에 따라 높이 제한을 아예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번에서 1번은 뭐 중요한 거 아니고 2번 2번은 좀 알아주셔야겠다. 이 허가권자께서 2번 지문 허가권자께서는 같은 가로길에 도로로 돌아서 일단 저기 가로길인데 같은 가로길에도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있어 있다가 중에 건축 용도 형태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봐봐 여기다 줄 거야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에다 줄 거예요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하고 일조란 말 같아 햇볕 그 말이고 햇볕을 비친다 이거든 해일자 비출 조거든 일조라면 정보방향 해야 돼 정보방향 그 말 핵심 용어예요. 정복방에 나와야 되지 정남방에 한번 틀린다. 그것만 주의하면 돼. 알겠죠? 맞았어요? 틀렸어요? 정복방 맞죠? 자, 그 정도 하면 되겠고 32번. 32번은 주택법무상 466조부터 477조 있는데 용어의 뜻입니다. 옳은 거. 1번. 복리시설이랑 그따 줄 거. 뭐 뜻은 몰라도 되고 종류 5개 암기해. 그따 써요. 이렇게 해서 올려쳐가지고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그 다음에 유치원. 그 다음에 경로당. 그 다음에 주민운동시설. 그 다음에 근린생활설. 이렇게 다섯 개는 달달달 해야 돼요. 그래, 이것보러 봉쇄 한다. 다섯 개 암기하시고. 그래서 1번. 어? 누가 또 어린이집 하라고 했어? 네. 아니,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외우면 돼요. 어린이부터 유치원, 경로당, 주민운동설, 근린생활센터하고 복리설 이렇게. 아빠 다니는 유치원. 복리설이. 복리설 다 죽겠죠? 복리설 한 몇 가지 떠올린다고요? 다섯 개.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어찌고저찌고 할 거 없어. 그냥 외우는 게. 주택법을 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다고? 주택법이. 주택단지 조성해서 아파트 같은 칠 때, 야, 봉쇄 넣으라 그러거든? 그때 봉쇄는 이 다섯 가지를 암기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밑에, 거기 보면 주차장 관리사무소 줄까요? 주차장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 이렇게 쓰나? 부대시설. 뭐라고? 부대시설. 이렇게. 그래서 틀렸죠. 2번. 바로 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하여 개발 조성의 공동택지 건설 등 용지 그것다 줄 것 그거지. 그것은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그래서 에의택지 취업을 에의택지 내자 취업을 에의택지 공공택지 극보로 뭐라 한다고? 공공택지. 그 다음에 3번 있는이 틀렸어. 없는 너무 중요해. 3번은 마지막에 있는이 아니라 없는. 세대분은 공동택은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에 대하여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아주 잘라. 4번 맞았네. 준주거적 밑에 다 또 써봐. 상업적. 준주거적하고 상업적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에 원룸택과 도시형 사택의 일반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어요. 준주거적하고 그리고 상업적에서. 그 다음 5번 100을 지워버리고 85. 100을 지우고 85. 5번 그래 수도권의 소장 읍면적 있잖아요. 수도권 알죠? 서울 특별시 인천시 경기도에 있는 곳. 이야기에 있는 읍면적의 경우 국민택 규모 그다 줄 거. 국민택 규모 주택이란 그만. 국민택 규모 주택이란 것은 수도권은 무조건 얼마를 말한다? 85제곱미터 이하. 알죠? 비수도권용 도시역도 무조건 85제곱미터 이하. 비수도권용 도시가 아닌 읍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국민택 규모 주택. 이거 머릿속에 딱 떠올리도록 해야 돼요. 33번. 이것은 475쪽하고 539쪽부터 546쪽에 있는데 리모델링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5번이 틀렸어요. 5번이 왜 틀렸냐. 시장수 구청장은 세대수 증가형 그 말 쳐버리고 세대수 증가형 그 말 쳐버리고 거기다 써요. 세대수 증가형 그 말 쳐버리고 수직 증축형 옥상에다 더 층수를 올리는 것을 수직 증축이라고 하죠. 그래. 시장에서 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에 대한 상세한 확인을 위해서 안전을 실시한다. 어떨 때 안전을 실시하는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해 줄 때 그거 받으시고 나머지는 뭐 중요한 거 없어요. 넘어가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34번. 이것은 478조부터 479조가 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에 등록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국장한테 등록하는 건데 2번이 틀렸어요. 왜 틀렸냐. 이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을 국장한테 가서 하려면 세 가지 서류 준비해야 되죠. 자본금, 기술인, 사무실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자본금은 법인 만들어서 간다 그러면 3억만 있으면 돼. 개인명으로 사업자 등록한다 6억은 있어야 돼. 6억은 자산평가액. 그래서 법인에다 똥감치고 3억원 이상 개인에다 똥감치서 6억 원 이상 이렇게 차 있죠. 그럼 끝났죠? 네, 틀렸어, 틀렸어. 특히 바로 2번, 3번 중요해요. 3번 이 등록사업자가 등록증을 대여하다 걸리면 국장은 그 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하여야한다. 하여야한다. 꼭 아셔야 돼요. 필수적이다. 남의 통과하고 35번 이것은 483쪽부터 495쪽이 있습니다. 주택적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냐. 4분의 3을 3분의 2로 고쳐요. 4분의 3을 3분의 2로.
이 수치는 중요한데 수험생이라면 알아야 되는데 결의란 말이 또 떠오르죠. 결의. 결의를 할 때에는 3분의 2가 필요하다. 알겠죠? 자,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자비 101동 한 동만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지금 저만 만들어가지고 처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리모델링 주택자비 말이 좀 주어가 틀렸어. 리모델링 주택자비 그 말 지워버리고 그냥 동을 리모델링하기야 이렇게 써놔요. 주택 리모델링 주택자 만들어지도 않았는데 무슨 조합이 그래 말이 안 맞아버리지. 문맥이 안 맞단 말이야. 문맥이. 그래서 101동 한 동만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조합설 인가를 바꾸자 하는 경우 이렇게 알겠죠. 이제 인가 신청 인가 받아야 조합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 동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조합설 인가를 바꾸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수사 및 의결권은 각 얼마의 결의증명서 내야 된다. 3분의 2. 알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쭉 통과하고 특히 그 2번이 개정돼서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이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조합은 모집신고를 해야 합니다. 모집신고를 관할 시정수구청에 내고자 할 때는 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을 확보해야 되고 이것도 체크해요. 이게 이번에 생겼거든. 몇 퍼센트 확보해야 된다고요? 50. 사용을 확보해서 우리 이 지역 주택자 또 직장 주택자에서 필요한 조합주택 부지 확보했습니다라고 사용권이라도 땅 준다한테 사용성 나와서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50% 이상 확보해야 조합원 모집 신고 내더라도 신고가 수리된다. 그리고 자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번 이것은 495쪽부터 496쪽이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받아 하는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돼 있죠. 3번이에요. 3번은 준 주거적 밑에다 줄까 봐 또는 상업적 써봐요. 상업적. 상업적 썼다면 가려 열고 유통상업적 채. 자, 그래, 여기 이 땅이요. 준주거적이에요. 준주거적이라든가 상업적이잖아요. 여기는 주거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보다도 주목적이요. 일단 여기는 주거기능을 유지하되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보완되도록 하는 땅이죠. 상업성도 있어요, 여기. 상업적은 정말 상업성이 강한 지역이죠. 이렇게. 근데 상업적이 네 가지 있잖아요. 알죠? 여기 봐봐. 이 준 주거지 아파트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아파트. 준 주거지 아파트 지을 수 있어. 여기 상업적 다 아파트 지을 수 있을까? 아파트 지을 수 없는 땅도 있을까? 어디? 그래 그래. 유통. 어떻게 알았어요? 점수가 안 나온다면서 아까. 놀랬어. 내가 충격받았어. 이렇게 실력 빠져. 그거 맞았어. 유통. 유통 맞았어요. 유통 사업증은 유통기능 필요 증진제도 지어야 그래서 창고 같은 거 짓고 물류센터 짓는 땅이니까 주택 못 들어가요. 단독주택도 못 져요. 알겠죠? 아파트 못 져요. 알겠죠? 그래야 아파트 한번 지을 수 있어요.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유통 사업 져야 된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법에서 그렇게 써놨거든. 그래. 여기에서 이렇게 아파트가 져요. 이렇게. 아파트 지는데 이렇게 지는데 여기 보니까 이 건물이 순수 주택만 들어간 게 아니라 봐보세요. 여기 일부는 주택이 들어가, 일부는 주택이 들어가고, 일부는 주택이 들어가고, 여기 상가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요. 업무실 같은 거, 사무실 같은 거. 그래, 주택이 들어가는데, 주택과 주택의 시세 함께 들어가, 이렇게. 주택이 들어가는데, 주택이 들어갈 때 층수가 5개층 이상 아파트가 되죠? 아파트인단 말이에요. 아파트 넣었어, 이렇게. 5개층 이상 아파트도 아파트를 해요. 근데 주택이 아닌 업무실도 뭐 상가도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밑에 점포 같은 거에 이마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홈포가 들어갈 수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과 주택의 시설을 동일 건축을 건축하는데 여기에 봐보세요. 주택 세대수가 300세 미만이에요. 몇 세대 미만? 원래 여기 들어봐요. 이 공동택을 진다 아파트가 진다 그러면 30세대 이상부터는 사업계획서 받아야 돼. 몇 세대? 그래 이거 30세 이상은 됐는데 300세 미만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까 주택과 주택의 시설 건축에. 근데 주택으로 건축되어지는 이 면적, 연면적이 이 건축물 전체 면적 대비 90% 미만이에요, 미만. 이거 이렇게 아까 짬뽕으로 진단 말이에요. 그 저기 여기다 그러면 이것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지 말고 바로 건축상 허가 받아서 재라 이거예요. 그러면 건축상 허가 받고 여기 사업계획 승인 받는 차이가 어디 있냐? 여기 봐봐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건설되면 여러 가지 부대설이 막 들어야 되고 보험서도 들어가야 돼요. 근데 건축상 건축을 받으면 그런 규제가 없어. 차이가 커버려. 분양할 때도 알아서 그냥 사업주가 분양하면 되지 주택 공급하는 규칙을 적용받지 않아도 돼. 이렇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지 않고 건축을 받으면 돼. 그래서 3번이 그거거든. 주거라든가 유통상품에 제한 상업지역에서 300세 미만의 주택과 주택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합계가 합계 비율이 90% 미만이면 이것은 순수 주택이라 보기 좀 힘들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 아니고 건축상 건축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다. 특히 한우 50% 이상 공동택 리모델링을 할 때 증가하는 세대 30세 이상인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그리고 4번, 5번도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다. 37번. 이것은 428쪽에 있습니다. 428쪽에서 430쪽까지 있는데, 528쪽이나 되겠네. 528쪽. 528쪽에서 530회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정의 지역. 틀린 그렇게 돼 있죠? 2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시도사가 틀렸어. 국토교통부장만 지정할 수 있거든. 그래서 시도사 틀렸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은 국토교통부장이 주택가격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주거정책 시민의 힘을 쳐서 지정할 수 있다.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만. 이거 한번 시험에 나왔어. 이렇게. 시도사 지정 틀려요. 그리고 1번 공공택지에 건설한 도시형사를 도시형사할 때 포인트 잡아요. 도시형사할 때는 절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는다 꼭 아시고 그 다음에 3번 관광특구에다 줄 거예요. 관광특구에다가 층수 50층 높이 150m 이상으로 공동택 건설 분양할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1번 3번 50층 미만이고 150도 미만이니까 이것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죠. 그래 미만 대신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잖아. 이상이거나 이상이면 알겠죠. 둘 중 어느 하나 요건 이상 이상이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그걸 건설해서 분양하는 사업 주체가 분양가 높게 잡고 팔아도 할 말 없다. 그리고 자 4번 분양가 상한제 정의로 지정된 지역에 지정사유 없은 경우에도 주민 이해관계는 지정권자인 국장한테 그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없다. 그러면 누가 요청할 수 있냐? 요청했다고 하면 좋아. 요청은 해제 요청, 해제 동감치고 요청. 해제 요청은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 이렇게 써요.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이 국장님한테 좀 풀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지 그 지역 주민들이 요청 못하는 겁니다. 5번 사업지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택 중 공공택지에 따라 즉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받아서 분양가격 정해진 가격대로 공급해야 합니다. 높게 분양 못합니다. 38번 이것은 533쪽부터 536쪽에 있는데 특이 과일 주고 틀린 것 5번이 틀렸는데요. 오 이건 수치 암기 싸움이네. 1년마다 그래야 되죠. 5번이 틀렸죠. 지금 투기 과열주가 지정되어 있다면 이걸 그대로 나눌까 아니면 풀어버릴까 이걸 검토해야 돼. 몇 년마다? 1년마다. 누가? 국장이. 그래서 5원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뭐 쉬우니까 통과하고. 39번 이것은 557쪽에 있습니다. 557쪽에 있는데 마지막에 농업인. 농업인은 요건이죠. 농업의 요건 숫자가 좀 많이 나오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죠. 자, 1번 축산업에 종사 그따 줄까 봐요. 축산업에 종사하면 120일 이상 이렇게 1년 중 120일 이렇게 머릿속에도 암기하고 그래서 맞고 2번 농지에서 단형생식 재배 아니면 농작물 경작한다 그따 줄 거. 농지에서 단형생을 재배 그따 줄 것이고 1000종부터 이상 그 다음에 마지막에 농업에 종사 그따 줄 거야. 2번 농업에 종사 그따 줄 것이고 1년 중 90일 이상
1년 중 90일상. 그래서 어느 하나 요건만 충족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2번도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3번. 대가축이 있다 줄 것이고 2도 이상 이렇게만 써놔. 대가축 몇도 이상? 2도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대가축 옆에 다 써봐. 대가축 옆에다가 대가축 옆에다 중가축 써봐. 중가축은 10도 이상. 소가축은 100도 이상 이렇게만 써놔요. 100도 이상. 그 다음에 이제 가금. 가금 집에서 기록은 날개 있는 신은 다 오래 타워졌는데 가금은 1천수 이렇게 써놔. 1천수. 1천수상. 그렇게 해서 암기하고 5번 주말 체험용을 지어버리고 주말 체험용론 6차버리고 농업 경영. 자기가 직대 농사자가.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220만 원 이상. 마지막에 이렇게 수정해서. 그리고 6번을 만들어가지고, 6번을 만들어서, 자, 이렇게 버섯집에서 만들었어요. 비닐하우스 만들었어. 이때 이 농지인데, 이게 농지인데, 이 면적, 시설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상 있다. 농작물 경자 단연수 재배하고 있으면 농업이다. 이렇게. 시설 농업 얼마 이상일 때게요? 330제곱미터 이상. 이거 수치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금방 언급했던 그 요건 중 하나 요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농업의 지위가 인정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40번. 농지법 영상에도 틀린 거. 답은 4번인데, 마지막에 농업진흥지 지정 그따 줄 거예요. 그 말 핵심 용어죠. 농업진흥지 지정한다. 지정에 또 합쳐. 밑에 다 시도사만 이렇게 써놔. 시도사만. 됐죠? 그래 농림축산식품장관 그따 줄 것이고 써요. 밑에 다 줄 것이고 승인권자임. 그래서 농림축산식품장관은 승인권자이다. 그래서 지정권자 아니에요. 그래 여기 뭐 시도사 지네들 지역에 있는 농지에다 농업진흥지역이다라고 정해 지정권자 그네들인데 지정할 때 미리 농림축산식품장관한테 승인 받고 지정합니다. 그거 알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우리 요약제 580페이지 있습니다. 그리고 1번은 뭐 꼭 외워야 돼. 주말 첨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든 전원 합산면 총 1만 정도가 아니라 1천 정도 미만이다. 이 수치 정확히 암기하고 그것만 써야 할수 있죠. 그리고 2번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이건 562쪽에 있는 건데 농지를 우리가 취득하고자 할 때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가서 발급신을 발급받았느냐? 농지시간을 줄 거예요. 이제 시, 군 하면 틀려.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그것 다 줄 거예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그네들이 농취증 발급권자다. 군수 절대 아니다. 꼭 아시고. 그 다음에 3번. 농지 소재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는 소유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임대할 수 있고 거기다 위탁경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위탁경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임대도 할 수 있고 위탁경도 할 수 있고 무상생태 할 수 있어. 그런데 거기에서 3번에서 저 575페이지 써놓고요. 오늘 나갔던 개정된 그 자료 보면 거기다 써버렸어요. 하나 이번에 엊그저께 개정돼서 신설됐으니까 올해 바로 시험에 나오네요. 거기다 바로 써놔버려. 자, 지금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농지 소유자가 여성이에요. 요즘에 여성들이 시골서 기능해가지고 농사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도 하시고 그래요. 근데 그 젊은 농지 소유자 여성이 임신했어, 임신. 그러면 아이를 위해서 일농사 많이 시키면 안 되겠지, 법에서. 그래서 임신 중이거나 또 아이 낳았어. 분만했어요. 6개월 미만이다. 아직 애기 낳은 지 6개월 미만이다. 그러면 바로 몸조리 잘 해야 되겠죠? 미만인 경우에는 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위탁 경영도 할 수 있고, 빌려줄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고, 무상 사용을 사용들 하죠. 무상 사용을 하게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이거 그 시골의 여성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거 새로 생겼으니까 꼭 알았어요.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5번 대리 경작기관 따로 정합 없으면 몇 년을 원출한다? 3년 572쪽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나만 더. 그 농지의 임대차 기간도 원칙은 3년 이상하죠. 그런데 이번에 법을 개정했죠. 단형성 시험을 제비로 쓰겠다 하면 바로 시설 농부를 하겠다 그러면 5년입니다. 5년 최하가. 알겠죠? 이게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생겼으니까 꼭 새겨두십시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안녕하십시오. 예.